에코 효과를 활용해서 BTS Savage Love 뮤비 효과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만들게요. New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은 HDTV 1080-29970 선택하시고요. OK 버튼 클릭해서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해 주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고 타이핑을 해 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얼라인 패널 클릭하시고요.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해서 센터 배치하시고요. 캐릭터 패널 클릭하시고요. 필 컬러 클릭하시고 검정색을 선택하고 OK 해 주실게요. 스트로크 클릭하시고요. 흰색을 주시고요. 두께는 2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지션과 로테이션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S 타자에서 스케일 옵션 펼치고요. Shift 키 누른 채로 R 타자에서 로테이션 옵션도 펼치도록 할게요. 스케일 스탑워치 클릭하시고요.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을 해주실게요. 1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시고요. 1점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3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수치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생해 보면 회전되면서 확대되는 모션이 되겠지요. 여기에 타이핑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TYPE 타입이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타입라이터 효과를 텍스트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하면 타이핑 효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한 글자씩 타이핑 효과가 되는데요. Savage Love 뮤비를 보면 단어 단위로 나타나죠. 그래서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닫고 다시 클릭해서 펼칠게요. 그리고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요. 애니메이트 1번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요. 레인지 셀렉터 1번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요. 어드밴시드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온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워드를 선택하면 이제 단어 단위로 타이핑이 되게 됩니다. 재생해 볼까요? 이렇게 한 단어씩 나타나게 되죠. 이제 텍스트 레이어 클릭하고 U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이 있는 옵션만 펼치도록 할게요. 타이핑되는 키프레임 속도와 확대 축소되는 키프레임 시차가 맞지 않으므로 타이핑되는 키프레임의 왼쪽 키프레임을 Shift키 누른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0초에 맞춰주시고요. 오른쪽 키프레임도 드래그해서 스케일 로테이션 키프레임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해 보실까요? 전체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F9 키 눌러서 EC를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프리콤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우클릭 프리콤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OK에서 프리콤프 해주시고요. 여기에
에코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ECHO 에코를 검색해 주시고요. 에코 효과를 1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Effect Control 패널로 가시고요. Echo of Time 수치 클릭하시고요. 마이너스 0.05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할게요. Number of Echo 수치 클릭하시고요. 20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Echo Operator 목록 클릭하시고요. Composite in Front를 선택하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 단위로 나타나기 전에 에코 효과가 발생하므로 확대 축소 키프레임을 뒤로 밀어주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케일과 로테이션의 오른쪽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요. 2초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컴포지션으로 돌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단어씩 나타나면서 에코 효과가 적당히 적용된 것 같네요. 다음 배경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 뉴 솔리드를 선택하시고요. BTS Savage Love 뮤비에는 핑크색 배경이므로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핑크색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솔리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솔리드는 레이어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뮤비에는 배경에 아무런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메뉴에서 Generate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Size From 목록 버튼 클릭하고 Width and High 슬라이더를 선택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Width 수치를 드래그해서 그리드의 크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드 수치 클릭하고 50 입력하고 엔터 키 치고요. 하이 수치도 클릭하고 50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렌딩 모드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애드를 선택을 해주실게요. 오퍼시티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투명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S Savage Love 뮤비에 보면 테두리가 있죠. 예,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흰색 솔리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New Solid 선택을 해주시고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OK에서 흰색 솔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솔리드 레이어는 최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그리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때 모서리 곡률은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휠을 굴리거나 역시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위쪽 방향키를 누르거나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곡률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한 곡률이 됐으면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 주시고요. 마스크를 반전하기 위해서 마스크의 오른쪽 인벌스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2번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텍스트의 위치를 재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